급회전 구간입니다. 안전 운행하세요. 신다고 하는 게 불안한 가운데 나를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묘한 기대감. 그게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.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,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, 로팔 이팔이라고 하는데,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.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?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,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, 그 일들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.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이 말씀은요, 영어 성경에 보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. 똑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. I shall not in want. 바라는 게 없다.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. 부족함이 없다. 이 말씀이, 아,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는 거구나.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부족함이 없다는 상태에 있어요?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. 그 상태에 들어갈 때
것은 끊임없는 소유욕, 욕심, 우리들에게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. 결핍이죠. 결국 또 불안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에요? 결핍인 거예요.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다. 그런데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해요? 되게 부족한 모습.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죠.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어디에서? 헤브론에서. 아직 왕국에 통일되지 아니하고 북쪽에 강력한 적을 두고 아직도 싸워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해요? 나에게 부족한 모습이다. 다윗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를 네, 부사님. 여기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? 당진에서요? 두여가고 있습니다. 지구를 당진에서 또 출발해서 쭉 달리고 있습니다. 저기 목사님 차 같은 걸 봤네요. 뭐지? 그게 자주색인가? 이쁘더라고요. 뒤에서 보니까.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. 전방에 11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저기 뭐야 연휴 시작인데 여기 막 고속도로 공사하고 있네 안쪽에 차다 내놓고 당진 대정강 고속도로. 예산 6에서 지나가죠.